Times. 네, 오랜만에 디안젤리코입니다. 네, 조강현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현 씨 세 번째 기타와 함께 또 돌아왔습니다. 재즈 엄마는 오늘 3시간 함께 할 거고요. 또 조만간에 세미 할로우, 할로우 모아서 네, 또 초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가끔 막 볼 때 자주 볼 때는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볼 때도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세미 할로우가 잘 없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의지적으로라도 좀 모아서 이렇게 모시고 싶은 게 한 번 오면은 굉장한 족적을 남기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좀 자주 좀 뵙고 싶어요. 그리고 좀 네. 세미 할로우가 조금 우리 조 교수를 부를만한 그 정도의 퀄러티 있는 게 좀 또 드물어요.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애들 한꺼번에 모으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잘 모아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XL59는 1959년도에 실제로 나온 오리지널 스펙이기 때문에 이제 59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XL59. 저희가 2022년도에 XL59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안젤리코 XL59 실드 트레몰로 모델을 한번 은총 씨랑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펙이 여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탑의 유무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스펙들이 조금 달라요. 뭐 그 뭐 브릿지나 이런 부분들 그 세부적인 스펙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그 기존 모델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76.67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거든요. 둘 다. 선생님은 일본 사계절용 기타, 은총 씨는 스파클링 썸머, 저는 디안젤리코 왕년이 있는 브랜드 이렇게 들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그때는 왕년을 재해석한 거고 오늘은 왕년 그 자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 보면 이 기타야말로 진짜 집에 있으면 참 좋을 멋있을 것 같아요. 예쁜. 일단 이 헤드가 이 딱 그거 있잖아요. 그 로버트 이 마징가제트. 마징가제트. 이런 헤드에다가 색상도 그렇고 이거 집에 있으면 참 이렇게 어디 걸어놓기만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구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기에는 280만 원 좀 비싼데 네, 알겠습니다. 센치당 28,000원. 와 비싸네요. 10cm만 봤지. 여기만 사가세요. 여기만. 인테리어 이거면 되는 거. 아 그런가요? 네. 280만 원 이거 할로우 바디입니다.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은 106.5cm. 무게는 3.04kg. 두께는 47에 52 정도 나오고요. 할로우 치고는 되게 얇은 편이죠. 네. 네. 이게 12프렛 뒷둘레를 못 잽니다. 너무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12프렛. 네. 그래서 9프렛을 재면 75mm. 네. 네,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어허.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글로스 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피스 메이플 월러 C쉐입 또 글로스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150 임페리얼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터스크의 네, 스트링은 디안젤리코 스트링이고요. 010 게이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확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35mm, 22 체스카 47104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세이머 던컨 디안젤리코 그레이트 데인 P90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의 3웨이 이 치킨 헤드죠. 치킨 헤드 셀렉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골드 튜노매틱 디안젤리코 스테어 스텝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걸 치킨 헤드라고 그러는구나. 네, 닭대가리. 닭대가리 노브가 팬더 앰프도 이걸로 딱 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치킨 헤드 앰프. 좋아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팔콘보다는 확실히 335 계열 쪽으로 가 있기는 한데 미들이나 이런 데가 두툼한 느낌은 좀 없어요. 좀 플랫한 느낌의 네. EQ를 가지고 있죠. 네, 마샬 바꿨습니다.
이따가 이거 가르쳐 주셔도 되겠어요. 그래, 이거 좋네. 팝적인 할로윈.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뭐 하여튼 좀 EQ가 이쁘게 깎여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좀 되어 있어요. 머디한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네, 맞아요. 자, 듀얼리스트 넣어보겠습니다. 레드락이고요. 트로트하려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백킹 톤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팔콘이 개인이 진짜 안 먹는 거였네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Have You Met Miss Jones라는 스탠다드 재즈곡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조나단 크라이스버그라고 뭐 하여튼 살벌한 사람이 있군요. Have You Met Mr. Jones? Miss Jones. Miss Jones. Miss Jones를 만나봤나요? 이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Have You Met Miss Jones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하나 배워봐야 되겠죠? 지난 네. 시간에 다음 시간으로 미뤘던 거 자, 오늘 핸드 앰프 배워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시리즈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메이저 세븐으로 떨어졌는데 세븐으로 하면은 예를 세븐이라고 치면은 이제 나인 서스 포 코드인데 얘가 이제 마음대로 옮겨 다니기 좋거든요. 이렇게 보게 돼. 있으면 아까 했던 거 그냥 네. 얘는 그냥 반음씩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건, 우리가 원한 야, 거야. 이런 걸 할 수 이건 할 수 있어. 그렇지. 있으면 그냥 이게 펜타토닉 칠 수 있어서. 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네, 이거. 그러네. 이거야. 네. 어디 가서 재즈 좀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들 펜타토닉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죠. 네. 펜타토닉 치는. 근데 되게, 펜타토닉을 네. 하기 전에 이제 나인 서스포를 하고 펜타토닉을 치니까 재즈 감성이 네, 나네요. 그럴까요? 이게 그냥 생세븐을 잡고 펜타를 치면은 그 재즈 느낌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 이거 좋네. 아, 이거 좋아. 수요를 딱딱 집어줬어 이제. 우리도 미스 존스를 네. 만날 수 있어. 우리의 이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요거 두 개 또 저희가 잘 연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시작해 보죠. 한 줄평 오늘 기타 세 대나 재즈 연주 잘 듣고 진짜 귀 호강하고 가는데 그 세 대를 아우르는 그 뭐랄까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조칠기삼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칠기삼. 네. 조광현이 7이고 기타가 3이다. 네. 조칠기삼이요. 네. 아, 마음에 듭니다. 네. 광현 씨도 한 줄평 하나 주시죠. R&B 하기 좋은 기타? R&B. 재즈 R&B 요즘 하여튼 다 그런 베이스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포스트 아니 그 뭐야? 네오솔 그런 거 네. 아니고 R&B 하기 좋은 기타? R&B 하기 좋은 기타. 네. 저는 이제 확실히 그 미들대 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존의 3-3-5로 대표되는 그 할로우 계열에서 보면은 가운데 톤이 이렇게 미들이 따뜻하게 풍성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싹 가라앉혀서 좀 팝적이고 깔끔하게 플랫하게 해놨다라는 느낌에서 3-3-5 아니고 3-2-5 3-2-5 네 3-2-5라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로 잡으면 딱 이주가 떨어질 것 네, 같아요. 네, 3-3-5를 미드를 좀 깎으면은 네, 그런 느낌. 3-2-5.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스쿼드 매겨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76. 선생님은 그때 예전에 했던 쉴드 트레몰러 모델보다 사운드가 1점 떨어졌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7인데 저는 사운드 그 쉴드 트레몰러 모델보다 가성비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776이었는데 7677로 자리 바꾼 마음에서 76.5. 그때 76.67, 76.5 똑같고요. 광현 씨 8.0 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엑셀 오고 같이 보셨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멋진 연주와 멋진 꿀팁까지 우리에게 재즈 문외한인 우리들에게 재즈를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재즈 엄마 네. 광현 씨의 맘스터치 오늘 잘 감사히 들어봤습니다. 야, 안 좋은 건데 이런 조미료 같은 게. 아이 조미료를 팍팍 쳐야 돼. 네. 원래 요리 초보일 때 조미료를 못 쓰게 하면 요리가 안 늘어요. 기본부터 연습. 안 돼, 안 돼. 쌀 씻기부터 가르치면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MSG 첫. 일단 미원부터 손에 들려줘야지 요리를 한단 말이야. MSG 퍼스트 쌀 씻기 베스트.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요리에 재미를 붙인 다음에 기본을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미료 쫙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쉔커 그룹을 많이 들으면 좋아요. 아, 네. MSG. MSG. 네, 마이클 쉔커 그룹 네. 쫙쫙 뽑히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엑셀 5구까지 해서 광현 씨 3부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만간에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다시 한번 초빙해서 MSG 쫙쫙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현 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아, 좋아요. 그다음 구독부터 구독, 해야지. 어, 구독 좋아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좀 의지 있게 한 번만 해줘봐. 누가 구독하겠니 이렇게 하는데. 불쌍해서. 불쌍해서. 오케이.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해.